안녕하세요.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 아이강서TV 김민주입니다. 치매는 환자보다 가족들의 고통이 더 큰 질병이라고 하죠. 온종일 간병에 매달리다 보면 생업까지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강서구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환자와 가족들에 대한 교육을 함께 진행하며 치매를 이겨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강서구 화곡로에 위치한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예방을 위한 조기검진과 조호물품 치료비 지원, 치매 노인을 위한 실종 예방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치매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르신들의 증상 악화를 막기 위해 치매 예방 활동 온라인 강좌인 내 튼튼 기억 강화를 열고 온라인 강좌 참여에 필요한 물품인 기억 체험 키트를 각 가정으로 배부하며 치매 예방을 위한 온라인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센터 방문이 어려운 거동 불편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진단을 위한 비대면 원격 온라인 진료를 도입해 지역 주민들의 치매 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도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드리기 위해 권역별 행복한 기업 찾기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대면의 최소화를 위해 치매 예방과 감염병 예방 수칙 등을 배너로 전시하고 강서구를 순회하는 카퍼레이드 차량을 통해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알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강서구 치매안심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해 치매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ICT 기술을 활용하며 적극적으로 돌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는 8일부터 서울시 승용차 요일제 혜택이 완전히 종료됩니다. 앞으로는 자동차 운행을 줄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감축하는 차량의 혜택을 주는 승용차 마일리지제로 일원화됩니다. 승용차 마일리지는 지난해 연간 주행거리보다 주행거리를 단축하면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7만 포인트를 주는 인센티브 제도입니다. 적립한 마일리지는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납부하거나 모바일, 도서, 문화상품권 구입,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발령 시 차량 미운행에 참여하면 증빙자료 심사 후 1회당 3,000포인트를 적립받을 수 있습니다. 승용차 마일리지는 서울시에 등록된 비영업용 12인승 이하 승용차나 승합차가 가입 대상입니다.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강서구청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가입하고 실적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대의 차량도 가입 가능하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행하는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에 국민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편 서울시는 많은 시민들이 승용차 마일리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규 회원 모집 이벤트를 오는 7월 3일까지 시행하며 가입 후 최초 사진 등록 시 3,000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